역전 PD의 발길을 붙잡은 것은? 어? 판다. 길거리 한가운데 웬 판다? 그러고 보니 한두 마리가 아니네요. 그 녀석들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어린이 놀이터인가 싶은 마음에 들어가 보니 상상하지도 못했던 풍경. 시원함 절로 느껴지는 대나무 숲이네요. 싱그러움이 듬뿍 느껴집니다. 저 멀리 주인장이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나무 관리 중에 있습니다. 나무 관리요? 네. 아, 이거 모형이 아니었나요? 아, 네. 저도 살아있는 녀석들이고요. 네. 살아있어서 이렇게 매일매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실내에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에 되게 잘 접합이 접목이 돼서 이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많아가지고 자연 공기 청정기 같아요. 공기가 너무 좋네요. 무려 270그루의 대나무가 진짜 나무라는 사실. 피톤치드 팡팡 터지는 이곳이 대체 뭐하는 장소인고 하니? 오호라, 대나무 숲에서 스테이크를 판다. 인테리어뿐 아니라 음식 소문 듣고 오는 손님도 많다는데요. 신선한 공기 뿜는 숲속에서 먹는 음식은 분위기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오, 두께가. 한 입만 먹어도 입가에 미소가 사르르 번지는 기특한 맛이라는데요. 공기 맛집에서 먹는 음식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먹어본 스테이크 중에서 제일 맛있던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진짜 최고. 아, 다음에 오면은 좋겠다, 여기서 식사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오늘 돼가지고 오게 됐어요. 사실 저희가 오늘 8주년 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 아까부터 자꾸 무슨 알탕 먹으러 가자고 우르탕 먹으러 있더라고요. 당연히 알죠. 모르셨던 것 같은데요? 언제쯤 얘기하나 기다리고 있었죠. 기념만 하면 되죠 뭐. 절대 몰랐어요. 아, 이 분위기 어쩌죠? 아니 뭐 같이 있는 하루하루가 뭐 기념일인데 그러면 따로 하나요? 좋다. 재밌으시다. 행복하시죠? 우시는 거 아니죠? 왜? 이색적인 대나무 숲 레스토랑. 남편분 마음 풀리지 않는다면 대나무 숲에라도 시원하게 털어놓으세요.